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 410페이지부터 봐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마지막 주에 잠깐 하시게 될 겁니다. 410페이지에 건축법부터 해 나가십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 소풍도 가고 뭐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복습을 조금씩 해나가시게 되면 10월달에 아주 편한 마음이 드십니다.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또 업을 또 시작하시게 되면 또 큰 돈도 어떻게 만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마 내년까지는 집값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집값 대신 대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공장 용지 쪽은 거래가 또 활발하고 그 공장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따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세종시에 토지 전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세종시가 없다, 세종시 아니라고 하면 또는 대전이나 또는 천안 나가시다 보면 토지 전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을 335 팀 만들어가지고 몇 번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분들이 어떤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는지를 노하우를 좀 간접적으로 해오시는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 차리시는 것보다는 땅을 한번 관심 가지시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중개하는지를 한번 배우시는 것도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한 해에는 주택이 인기 있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땅, 어떤 때는 아파트 공장이 인기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인기 있는 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놓으시게 된다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 되어 뭔가 하실 여지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한 3번 정도만 함께 하시게 되면 출제되는 7문제 중에 6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이 그 정도 해결되시게 되면 주택법은 건축법보다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도 전부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우리가 많이 공부해 나가실 것이 있다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고 하면 개발법까지 한번 해놓으시게 되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410페이지에 건축법 함께 보십니다. 법의 재정 목적 상관 살펴보시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대지부터 설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그래서 이 법에서는 대지에 관한 기준과 구조에 관한 기준, 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사용 목적, 그것을 용도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등의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셨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안전보다는 그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설, 환경, 경관에 관한 사안들을 강조했다고 하면 우리의 건축법에서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안전과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서로 저촉 충돌된다고 하면 무엇을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안전.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건축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우리가 실력이 쌓이시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상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건축허가는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개발행위허가 기억나시죠? 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허가 받은 때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게 되면 나머지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비교하게 되면 상위법,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건축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안전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반설이 중요한 것입니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법이 국토계획법에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상위법, 특별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살펴보게 되면 이 건축물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곳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은 구조, 설비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민법 다 공부하셨습니까? 민법 다. 그러면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부하신 적 있죠? 아, 예. 하긴 한 문제밖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한번 알려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집합건물법을 공부하시게 된다면 소유권의 특별 규정에 해당되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을 집합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집합건축물은 아파트 등을 집합건물로 표현하게 되고 우리 학원이 있는 상가건물도 집합건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근데 땅이 비싸고 좀 넓고 크고도 있겠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는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주물로서 건축물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이라는 것과 공용 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을 공용 부분이라 하고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게 된다고 하면 철문 안쪽 공간을 주거 전용 면적 또는 전유 부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집합 건물의 경우는 대지의 사용권과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세 가지로 구성되게 된다면 그 중에 주물은 전유 부분입니다.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물과 관련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관계 살피실 때 시계와 시계줄 공부하신 적 있고 배와 노를 공부한 적 있으시죠? 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면 노는 따로 거래되는 것입니까? 함께 소유권 이전되는 것입니까? 함께 소유권 이전되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광고물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84.얼마라고 해서 전유 부분 아파트 크기에 대해 매물 광고만 하고 대지 지분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따로 광고하지 않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주물이 소유권 이전되게 되면 종물에 해당되는 공용 부분과 대지 지분은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따로 표시 안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34평이나 32평 아파트라고 하면 주거 전용 면적은 예, 그래서 25.7평이라 표현하고 보통 공용 부분과 관련된 지분이 25제곱미터라에서 한 7평, 8평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라고 하면 보통 10평 정도가 되게 되는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세 가지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용 면적 25.7평이라는 것만 달랑 설명화 말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물이 되는 것은 전용 부분. 그래서 아파트 살게 되면 엘리베이터 내리시고 문 열게 되면 그 문 쪽 안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 표현하고 얘만 주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종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특별히
건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얘가 주물되는 거 아닙니다. 대신 나대지에 땅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물이 될 수 있지만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대지인 경우 하면 그 대지에 대해서는 종물로 취급하는 것이지 주물이 못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종물로 취급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 국토계획법은 땅과 관련된 법률 규정인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땅에 건물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대지에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을 취급하지 않고 건축물을 주물로 취급하여 중요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적용 대상으로서 이러한 구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우리 시험에 두 문항 이상의 시험에 출제되고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문제 하나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에서 출제되는 일곱 문제 중에 간혹 네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적용 범위를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4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 찾으셨죠? 우선 1. 지하층이란 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생소한 용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설명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건축법은 용어만 해결되게 된다고 하면 아주 쉽게 점수 얻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용어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시거든요. 그것만 극복하시면 됩니다. 우선 1. 지하층입니다.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엔드 개념입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물은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각각 분류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하층과 지상층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63빌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63빌딩은 지하 3개층에 지상 60개 층이거든요. 그리고 제1의 호텔대는 123층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지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특정 건물에 대한 지하층의 존재 여부를 쉽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층수 계산 시에는 지상층만 층수에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학원도 지하 3층짜리 건물인지 그동안 모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층수 계산하게 되면 뭐만? 지상층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빌딩은 정확하게 60빌딩이지 63빌딩이 아닙니다.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 지하층이라는 게 무엇인지 통상 건물 건축하기 위한 땅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 건축할 수 있고 만약 땅이 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1m 또는 반m만 이격되어 있다면 얘는 맹지이지 대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지의 건물 건축함에 있어서 간혹 반지하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반지하가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 참 애매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6층 바닥이라는 것을 밟고 있는데 이 바닥은 그 두께가 종이장처럼 얇겠습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겠습니까? 두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바닥 만들게 된다고 하면 바닥 두께가 0.5m 정도 되든지 또는 한 0.5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두꺼워야만 이 6층에 기계 장비를 세워놨을 때 그 기계 장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7층 올라가게 되면 저 7층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이 있거든요. 저 바닥 중에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과 한층 올라가게 되었을 때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라고 하면 바닥 아랫면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층고, 층높이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높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닥 아랫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바닥이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바닥 아랫면이 되는 것은 얘이고 얘는 바닥 윗면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층고가 만약 4m인데 저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깊이가 1m 또는 1.5m라고 하면 2분의 1 안 되죠. 이러한 반지하에 대해서는 지상층으로 취급하게 되고 저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라면 층고의 2분의 1 이상 되죠. 이러한 것만 지하층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만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모르면 표시를 일단 해놓으십시오. 표시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용어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거실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이 거실은 건물 안에 거주, 집회, 작업, 오락 등에 필요한 공간을 거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의실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강의실도 거실입니다. 대신 이 강의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 또는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공간은 거실이 못 됩니다.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만약 주방이라고 하면 부엌이라고 하면 거실이다 아니다. 거실입니다. 부엌도 거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으로 장기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거실이라 표현하고 계단 복도라고 하면 이런 방을 이용해서 이용하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계단 복도는 거실이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기할까봐 생소할까봐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요 구조부란 말 찾으셨죠? 내력뼈 기둥 바닥 보 내력뼈부터 기둥까지 가로해놓으시고 바닥 보 지붕틀 가로해놓습니다. 주계단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 추정놓습니다. 작은 보 차형 5개 계단 추정놓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은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라고 하는 다양한 설비와 구조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 건물 만들다가 보면 이 건물을 일체형 구조로 한 번에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1962년도에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먼저 대지라는 것을 다지고요. 이곳에 기둥이라는 것을 먼저 세워놓게 되면 그래서 건물의 외관을 잡아놓게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1960년대, 1970년대 건축공사기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의 뼈대, 골결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이 건물이 두 개 층 이상으로 구성되게 된다면 위층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수직 구조에 해당되는 기둥이라는 것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아파트의 양쪽 끝에는 못이 들어가지 않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내력벽이라 표현합니다. 그 내력벽은 기둥과 똑같은 역할하는 건물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수직 구조의 주요 구조부를 내력벽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벽은 주요 구조 아닙니다. 뭐만? 기둥 내력벽. 기둥과 내력벽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둥이 여러 개가 그냥 붙어있는 형태의 벽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 한다?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뭘 한다? 내력벽이라 표현하는데 이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견디는 벽입니다. 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구조로서 건물 위층 하중이 직접 가해지게 된다고 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내력벽이라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이라고 하면 이 바닥은 대충 만들면 사람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건축하다 보면 위층 하중을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층 바닥에 붙여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우리 강의실의 경우에는 천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돌출 구조물을 못 보시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 구조물이 있습니다. 지하에 지하주차장 가보시게 되면 천장 없을 때 튀어나온 네모난 돌출 구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대들보라고 하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대들보는 수직 구조입니까? 수평 구조입니까? 수평 구조입니다. 그 대들보에서 대들 빼버리고 그냥 보가 나온다고 하면 그 보가 위층 하중을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해 돌출되어 있는 수평 구조물을 보라 표현하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꼭 지하층 오늘 내려가 보십시오. 분명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계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계단은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건물의 계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계단은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과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계단이 있는데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계단을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이라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주계단은 건물의 규모가 4층 이하일 때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고 비난계단과 특별비난계단은 5층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 건물의 규모가 11층 이상이라면 반드시 특별비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은 8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단 이용하고자 한다면 철문 한번 열지 않습니까? 그 철문을 건축법에서는 각종 방화문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우리 강의실에 문 있지 않습니까? 저 문은 철문이다, 철문 아니다. 철문 아닙니다. 얘를 을종 방화문이라 표현합니다. 방화문이라 표현하는 것은 만약 거실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저 거실의 화재가 다른 거실로 옮겨 붙을 수 있거든요. 그걸 차단하기 위한 문을 방화문이라 표현하는데 각종 방화문이라고 하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고요. 을종 방화문이라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을종 방화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 오실 때 계단으로 올라오진 않으셨죠? 대신 그 계단이 있는 자리 가보시게 되면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철문 하나 열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을 비난 계단이라 표현하고요. 만약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비상 계단 이용하고자 한다면 철문 두 번 열어야만 비상 계단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철문을 철문 두 개 있는 것을 특별 비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빌라 방문하시게 되면 빌라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철문 열 필요 없죠. 그런 계단 형태를 주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궁금해할까봐. 대신 시험에 나오는 개념 하나 있습니다. 11층이란 말을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가 화재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빨간색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니, 소방차 관련되어서는 빨간색이 어울립니다. 이번에 속초에 그 산불과 관련되어 진짜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뀌게 되면 세금 부담은 꽤 많거든요. 근데 다른데 돈 안 쓰면 그냥 보도블록 교체만 안 하면 매년 예산 남으면 보도블록 지난주에 제가 보도블록 이해 안 드렸습니까? 그것만 하면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전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속초에 계신 분이나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어가지고 불 끌려고 하는데 불 끄기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각 지금 소방직이 지방직이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실에 맞춰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월급은 똑같이 주겠지만 대신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 장비는 그 지역 실정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나 보던데요. 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제일 세금 충내 먹는 분들 아니신가 싶고,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네, 편파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족 중에 국회의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소방대에는 소방 펌프가 제공되게 되는데, 이 소방 펌프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로서 우리나라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보통 40m까지만 닿는 펌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80m까지 이르는 펌프가 있습니다. 저 펌프가 행주대교 주변에 있습니다. 예전에 MB 때 한강을 관광코스 만들겠다고 해서 세계에서 성능 세 번째 좋은 펌프를 도입했다가 분수용으로 지금 사용 중이거든요. 그거는 소방용이 아니라 관광용이고요. 실제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펌프는 그 기능이 40m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한 층이 4m이거든요.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저 소방펌을 이용하여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이 11층 이상 되게 된다고 하면 물이 닿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특수 고가 사다리 차를 활용해서야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쉽게 진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건물 자체에 다양한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는 몇 층부터? 11층부터.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평당 건축 공사 비용이 600에서 700 정도가 들었을 겁니다. 대신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평당 건축 공사 비용이 1000만 원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들 건물 건축하게 되면 10층 이하 지으려고 하고요. 11층, 12층 지으게 되면, 짓게 된다고 하면 공사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어버리려고 하면 25층 아니면 35층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50층짜리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취지는 어차피 11층만 넘게 된다고 하면 가출 소방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단가 다르거든요. 기왕 짓는 것 크게 지어보자,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부가 관련된 층수는 몇 층이다? 11층입니다. 그러면 11층이란 말 나오게 된다면 헬리포트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헬리포트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장을 말하게 되는데, 그 헬리포트를 설치할 대상은 11층 이상일 때. 그리고 방화구역이나 내화구조란 말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방화, 무엇과 관계된 용어입니까? 불, 내화, 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 내화구조나 방화구역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11층 이상이 그 대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앞으로 11과 관련된 것은 불입니다. 불과 관련된 것은 11층 이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셨는데, 내력벽과 기둥이라고 하면 수평 구조물입니까? 수직 구조입니까? 수직 구조. 그리고 바닥과 보는 수평 구조. 지붕 틀은 지붕의 외관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계단. 이러한 것들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최하층 바닥은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 2단이다. 아닙니다. 여기 최하층 바닥은 바로 밑이 땅입니다. 바로 밑 땅이라고 하면 최하층 바닥은 주저앉을 염려 없죠. 그래서 최하층 바닥을 주요 구조로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입니다.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위에 대손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7월 달에 법이 바뀌게 됩니다. 7월 달에 개정되게 되면 여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그리고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말이
개정되게 되면 개축이란 말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축이란 말을 하나 더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건축물이 낡게 된다고 하면 뭔가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선, 대수선하는 것과 이 대수선이 좀 심하게 수리되게 되면 증축하고 개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에 해당되게 됩니다. 얘만큼은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만 나오면 틀립니다. 무엇까지? 개축까지 추가돼야 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관계자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는 나중에 공사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해주십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게 된다고 하면 공사감리자란 말과 공사시공자, 건축주란 말을 우리가 각각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란 말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단어이시면 내화구조, 방화구조, 8번 난연재료 등등에 대해 지키십니다. 나오면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잘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 부속 건축물 찾으셨죠. 앞에다가 종물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부속 건축물은 주물이다, 종물이다. 종물입니다.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같은 대지란 말 추천하시고 분리 추천하십니다. 지금 412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를 기준으로 한 필지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곳이 식당 영업하면서 장사가 잘 돼 길 건너편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타워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주차타워는 부속 건축물이 아닙니다. 대지가 같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얘도 부속 건축물이 아닙니다. 부속 용도일 뿐입니다. 부속 건축물을 대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지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냥 가끔 TV 같은 데 보면 큰 단독대기 있으면 차고나 창고가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좋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독대가 분리되어 있는 차고, 창고가 있다고 하면 걔가 부속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속 건축물이 종물로 취급되게 된다면 저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아니죠. 무시해버린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부속 용도 필요 없습니다. 11 발코니 찾으셨죠.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외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접하여 부가지를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우리의 공법에 기준하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국장. 이제 그거는 되셨습니까? 우리 처음보다는 실력이 일치월장 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시면 공법은 문제 없으십니다. 공법 이렇게 해놓으시면 70 나오십니다. 만약 개발법까지 가미하시게 되면 그때는 80을 욕심낼 수도 있습니다. 잘하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예, 그래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그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일정한 건폐율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폐율은 100%의 건폐율은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중 1, 80이죠? 6, 80, 근 70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100% 아예 없습니다. 만약 이 건폐율을 50% 적용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 건축하고 남는 땅이 있는데 이 남는 땅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함에 있어서 용적률 제한 때문에 건물이
꼭대기 층까지 일직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층과 아래층의 건축 부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발코니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이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아파트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리창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저 유리창이 훼손되었을 때 지나가는 보행인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해서 발코니에 유리창 부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진 발생 안 하죠. 특히 세종시는 지진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여기는. 여기는 날 땅이 아닙니다. 만약 지진 나게 된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잠실 쪽에 잠실 쪽까지가 지진 단층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과 그리고 호남 쪽에 좀 끄트머리에 각각 있거든요. 단층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지진 1구역과 지진 2구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포항 쪽에 단층이 있다는 것은 확인 안 됐거든요. 그래서 포항 쪽에 단층 없다 해서 울산이나 울진 발전 원자력 발전소를 그쪽에 배치시켜놨는데 저번에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 한번 발생해서 이게 웬일이냐면서 많은 학자들이 놀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창 샤시에서 주택 내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법에서는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얘를 발코니 하십니까? 베란다라 하십니까? 베란다랍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잘못 넘어온 건축용어를 우리가 계속 쓰다 보니 얘를 발코니 아닌 베란다로 표현하게 되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얘를 오늘 발코니로 공부했다고 가족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려고 하면 무진장 시간 걸리시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공부하다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염려를 좀 줄이시려고 하면 집에 가셔서는 그냥 베란다라 쓰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때 홍길동전 공부하신 적 있죠? 그 당시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 해서 답답했던 심정 아마 오늘부터는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발코니를 발코니로 부르지 못하는 심정도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베란다는 건축물의 아래층 면적과 위층 면적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간이고요. 일부러 만드는 것이 있다면 뭐다? 발코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코니는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 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가 가능한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가능한 것은 건축법상의 이 규정 때문입니다. 우리 상가에도 우리 학원 있는 건물에도 발코니 있거든요.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발코니는 창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용도 변경 허용해 주는 것은 뭐만? 주택만.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해 안 되시면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예 알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알 필요도 없다고 하면 그냥 건너뛸 겁니다. 그리고 12, 13, 14 묶어주십니다.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은 층수 또는 높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14.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을 서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러면 층수가 30층만 되게 되면 고층 건축물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건물 건축하게 되면 한 층의 층고는 몇 메타이다? 4m입니다. 30 곱하기 4면 120 나옵니다. 층수는 30층이 아니지만
그 높이가 120층, 120m 이상이라면 고층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특히 화재가 꼭대기층부터 발화되었다고 하면 아래층에 계신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잘 탈출하시면 되지만 간혹 건물 중간층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위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쉽게 탈출하기 곤란하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특별한 화재 피해와 관련된 구조, 설비라는 것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은 소방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개념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죄다 고층 건축물인데 저 30층 이상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분명 30층 이상인데 그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그래서 50 곱하기 4면 200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게 되고 분명 30층 이상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와 비교되는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 법률 용어에 있어서는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쓰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듯이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바랍니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은 뭐는 포함된다? 고층 건축물은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가끔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강남 일화에서 이번 정권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서초 송파를 강남 3구로 했는데 이번 정권에는 9월 달에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하면서 강동구까지 강남 4구에 포함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까지는 강동구에 계신 분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가 우리는 준강남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남이란 이야기입니까? 강남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준역세권에 아파트 분양한다. 역세권이다 아니다. 아주 솔직한 분양 광고 멘트이죠. 가끔은 사람 생각하기에 아 역세권 주변이구나 그 생각을 착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준야말 쓰게 되면 뒤에 단어,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고층 건축물 해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만약 건물이 40층이고 그 높이가 160m짜리가 있다면 얘는 준초고층 건축물이지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죠. 그 정도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런 것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 고층물입니다. 고층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갖추게 되면 고층 건축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냅니다. 예, 한옥 적이십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 유지관리란 말 찾으셨죠. 건축의 유지관리란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가 사용승인 추천했습니다. 건축의 대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이 멸실될 때까지 멸실 추천했습니다.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하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건축허가 받고 건축공사를 전부 완료하게 되면 사용승인 받게 되는데 저 건축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가 계속 이어지죠. 공사 기간입니다. 저 공사 도중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건축주가. 그래서 작년에 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것 바로 밑에다가 단정 다세대 건축하다가 집안 잘못 건드려서
그런 사고 발생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발생하게 되면 누가 해결해야 된다? 건축주가. 그런데 이 사용승인 받게 되면 공사가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건축주라 불리우던 자가 소유자로 바뀌거나 저 건축주가 빌라 만들어서 분양하게 되면 소유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소유자가 이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물 관리할 책임은 누가 한다? 누가 하신다? 소유자가. 공사 도중일 때는 건축주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멸실이란 말과 철거란 말이 사실 있거든요. 철거는 건물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차를 난폭하게 운행하다가 건물을 들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철거이겠습니까? 멸실이겠습니까? 만약 건물 소유자가 차를 끌고 와서 들어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철거가 되겠지만 남이 와서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멸실입니다. 그러면 이 멸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죄다 멸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번에 강원도의 그 화재 사건으로 집이 전소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의도하셨으면 의도했으면 철거이고 그런 화재에 따라 내가 의도하지 않고 피해 입었다고 하면 그때는 멸실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주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건축법에서는 고득점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용어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저한테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저 인테리어는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9번 다중이용 건축물 찾으셨는데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역시 축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26회 때와 29회 때 3년 만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가 있다면 32회 때일 텐데 32회 때는 저를 볼 일 없으시죠.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이건 무조건 이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16층 이상이라는 건 16층 이상이라는 것을 먼저 봐주십시오.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이번 16층 이상 찾으셨죠. 11층 이상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이고 16층 이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되는데 여기 1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우리는 흔히 대중이라 표현하지만 그 대중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다중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선생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법에다가 대중이용 건축물이라 하면 그분 홍보해준다 생각해가지고 대자의 중에 한자를 이걸 하나 획을 빼버리고 다중이라 만들어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감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미로 오십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다 면적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 5,000 주정없습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모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소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운소시설이라면 모두 여객용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기억하시는데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종운 판문숙이라고 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란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하고 이름 같은 판문숙이란 분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종교설, 종합병원, 그리고 얘를 운운으로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운수시설, 운이라 바꾸시는데 얘를 운수시설로,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운은 판문숙 해주시는 겁니다.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나왔을 때 다들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얘가 시험 나와서 합격하게 되면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해야 된다고.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우는 판문숙이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런 건물에 지진 발생하게 되면 이 건물 이용한 사람을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시켜야 되죠. 일정한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해서 다중이용건축물 개념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동물원과 식물원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동물원과 식물원에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동물, 식물입니까?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동물, 식물이거든요. 다중이용건축물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건축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에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시키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만약 동물원, 식물원에 대해서도 화재와 관련된 안전기준이나 또는 피난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에 적용 대상을 꼭 있으면 그 점은 틀린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 생각합니다. 이 동물원, 식물원에는 구경하는 사람 참 많겠지. 그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할 수 있겠지만, 24시간 이 건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중이용건축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냥 추천없습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주천 오시고,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줄만 쳐놓으십시오.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20번 준다중이용건축물 찾으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말한다. 1번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소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5번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놓습니다. 앞서 다중이용건축물에 보셨던 5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9번 보시니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 찾으셨죠. 다중이용건축물과 같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1000은 넘는데, 1000 이상인데 5000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번 보시니 교육연구시설, 학교 도서관 말합니다. 운동시설, 체육관 말합니다. 뭐 배구장이나 농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10번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을 말하게 됩니다. 버닝썬은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버닝썬은 보니까 2종 근린생활설로 영업신고했다던데요. 원래는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걸 편히 봐준 불법이라 해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휴게시설, 여기 관광휴게시설은 우리 야외 자동차 공장이나 용인 에버랜드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12 장례시설 확인되시죠. 그러면 우리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다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석입니다. 여섯 가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자주 우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하는 이야기가 위관장교 노동 때문이라더라고요. 우리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때 송승 커플이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태양의 후예에서 소령, 중령, 대령을 영관급이라고, 소위 중위 대위를 위관장교라 표현하거든요. 그때 주인공은 대위였기 때문에 위관장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청자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가다를 그렇게 많이 했다던데요. 그래서 항상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죽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남는다 하고, 거기에서는 노가다를 많이 해서, 그래서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로 대신 해주십니다. 그러면 위락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런 여섯 가지가 천 이상, 오천 이상 만일할지라도 어디에 해당된다? 여섯 가지는 준다중이용은 건물. 반면에 종종 오는 판문속은 천 이상, 오천 미만일 때는 준다중이용 건물이지만 오천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 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얘가 나와가지고 얘는 27회 때, 27회인가 26회 때 나오고 26회 되겠습니다. 26회 나오고 29회 나왔거든요. 얘는 법이 개정된데 불구하고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얘를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여기는 몇 개 있습니까? 12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재미를 해주시고 얘가 나중에 좀 실력 누적되시게 된다고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지금은 재미로 종종 우는 판문속 위관장교 노동 처음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해 나가십니다.